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또 이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도시 군갈릭은 구속적 격으로써 이걸 수립하게 될 때에요. 수립 절차가 크게 이반하고 결정하여서 고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며 열람을 해주는 그런 체계예요. 그리고 이것은 후속적 조치로서 바로 고시된 그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지용도에다가 표시해서 알려주죠. 이걸 지용도면 하죠. 지용도면을 고시하게 될 때, 그날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아까요.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고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속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 도시군갈이건 이렇게 수립 절차가 크게 이반하고 결정 고시 절차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비구속적격인 광역 도시계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조가 이랬었죠. 광역 도시계획이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이두 가지 계획은 바로 수립 확정 또 수립 하여 승인 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확정했다면 그걸 알려주는 공고. 그렇죠. 이거 승인했다면 알려주는 공고. 이건 공고란 말 썼어요. 고시란 말 썼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열람을 시켜줬죠. 이렇게. 열람을 요구하며 열람을 30일 이상 시켜줬죠. 이렇게. 그래, 비구속적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그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했죠, 우리가. 수립, 확정, 공고, 열람.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나요? 시도사가 바로 공동으로 수립했다. 국토교통부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광역계획을 지정해주면, 지정하고 통보해주면 관계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했다 하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죠? 승인받고 바로 송부해주면 그네들이 시도사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게 됐죠. 열람은 30일 이상. 그리고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안 들어가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고 그걸 시도사한테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죠. 그리고 만약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자기 정했다 지정했다 하면 바로 지정하고 나서 그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해주면 시장 군수가 만나서 공동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3년에 도의사한테 승인하면 승인 절차 거쳐서 승인하고 다시 시장사한테 송부해주면 시장사 받아서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을 해주게 되는 그런 체계였죠. 자, 만약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수립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그 지역의 시장수한테 송부하면 시장수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켰죠.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그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권자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철저하게 이제 하나하나 머리에다 새겨야 돼요. 6명이 누구냐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렇게 6명만 수립권자인데 그 수립권자인 6명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인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기 관악에 대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자기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공고하고 열람을 제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팔도돼 있는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게 돼 있죠. 승인 받았다 하면 다시 송부해 주고
공부하고 열람시킨다. 이런 구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런데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절차가 이반하고 결정고시로 구성됐다. 이때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이반할 때 절차가 있겠죠. 절차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현장 조사를 하겠죠. 그 계획을 이반하고자 하는 그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다만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했어요. 그런데 도시군가를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원칙을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64쪽에 1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 원칙은 해야 한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했던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내용을 위반할 때는 기초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기초사를 하게 된다면 동그라미 2번 이 보면 환경성 검토도 추가 포함해서 하고 토지 작성 평가도 포함해서 하고 재취약성 분석도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 토지에다가 공항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이 공항이라는 것을 기반시설 하는데요. 기반시설 설치한 그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요. 그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아파트촌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근처에다 공항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한다? 말도 안 돼요. 이 주민들하고 어마어마한 분쟁이 발생하고 소음 때문에 난리 칠 건데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조사할 때 이건 땡이다. 안 된다.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저 시해각지대. 그래야 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죠. 어디 섬 쪽이라든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근처에다 잡아내야 되겠죠. 그 부지를. 그래 이제 그 기초조사 해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오. 그런데 이렇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또 환경도 검토해야 되겠죠. 보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잘못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여름이면 물이 막 고일 것 같다. 그러면 공화로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적성평가도 하게 돼요. 환경성,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비치는가. 환경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하다고요. 또 이게 공항이 설치돼 운영될 때 산사태가 발생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재취약성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서 등장하는 기초조사, 원칙은 한다, 할 때에 무엇을 포함해서 하느냐,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한다. 그러나 외적으로 기초사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는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가? 사실상 그 지역이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게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땅에다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위반하는데 그때 이걸 하려고 한다요. 지구 단위 계획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는 것은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럴 때는 굳이 이걸 개발해도 될까 보존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초조사가 생략되면 기초조사할 때 포함하게 되는 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성토, 재취약성 분석도 동시에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자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그게 나오는데요. 3번. 기초조사 등을 생략해가지고요. 64페이지 보고 계시죠? 도시군가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지는 뭐예요? 시내죠. 개발 다 어느 정도 끝났죠.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든가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고자 하는 도시군가를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위반을 하려는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가 있다. 그러면 도시의 중심을 도심지라 하죠. 도심지는 개발하게 그럼 되어 있는 땅이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든가 그 말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개발이 다 끝났다. 개발이 끝났다면 어때요? 각각의 필지 안에 있는 땅에는 건물이 다 들어서 있겠죠. 이렇게. 사실상 개발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개발되어서 그 건축물이 탄생돼 노화가 될 수 있죠. 노화된 걸 밀 때는 또 깔끔하게 밀어서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인데 도시군가로 이발을 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 나대지가 뭐예요? 나자가 한자로 벌거벗을 나. 지자가 땅 지자. 땅이 벌거벗었다. 그 말은 거물이 없다. 민 땅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도 나체는 옷을 벗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하듯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물이 들어서 있으면 옷을 입고 있다. 거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대지. 건물로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건부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이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용어에 대하여 중요시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 나대지 뜻도 알아두세요. 그래 여기 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부지마다 다 건부지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대지가 얼마 없어. 전체 면적이 1만인데 나대지는 콩만큼. 그럼 이거 그 지역을 미루고자 할 때에 이 나대지 콩만큼인데 이거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럴 때도 기초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한 준비 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특성이 보존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보존을 하도록 돼 있는 이 땅을 개발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 기초사입니다. 개발해도 되는가 해서 안 되는가 이걸 검토해서 기초사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다. 이런 지역에서 도시 군관리를 위반해 나가고자 할 때는 기초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사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도시 군관리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그따 줄까 봐요. 거기다 줄 거 있다면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박스가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보지 않아요? 그걸 의미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이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하죠. 대통령령 같은 말로 시행령 그랬죠. 이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바로 법규를 만들 수 있어요.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나갈 때에는 그 시행을 하게 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일정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거든요. 이렇게 임받음을 정하고 그 법률을 시행해 나가고자 할 때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발해서 법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 같은 말로 시행령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야 이럴 때는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것이 동그라미 4번 나옵니다. 4번의 내용, 5번의 내용, 6번의 내용 이것들이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대통령령, 시행령을 0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딱 기록해놓고 0해서 거 보면 제21조 제1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0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을 약수로 0이라 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법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수로 법이라 해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니까 그 안에 따라 포함되는 환경성토도 생략, 토지적성평가도 생략, 토지적성평가 옆에 재해 취약성부터 생략 이걸 세 가지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어 왔는데 한번 볼까요? 1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다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여기서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지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도심지는 주로 상업적과 그 인근 지역을 도심지로 설정하게 되죠. 그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요. 2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다 건부지예요. 나대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 나대지가 겨우 2% 미달된다. 그럴 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3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수립되어 있어. 그럴 때는 굳이 또 기초사 할 필요 없어요. 또 그 땅이 도시 군계 시설으로 결정난 상태에 따라 바로 하려고 한다. 도시 군계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또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기초사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4번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바로 몇 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었다면 굳이 기초사 자체를 할 필요 없는가? 12m.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또 5번 하나 볼까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예컨대 그 지구가 뭐 취락지가 있었다. 불확의 곳에 따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불확민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사가 가지고 빈 집만 있고 마을이 텅텅 뱉다. 그러면 그 취락지구를 전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 취락지구를 폐지하고요.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 단위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다시 그 장소를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리 필요가 있다.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만들 수 있는데 그 장소에서도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용도지를 폐지하고 그 장소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구 단위 수립하고 변경해서 그 지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의 제한,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도 제한 그것들을 그대로 대체하려고 한다. 무슨 계획으로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하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할 때도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6번에 하나 볼까요? 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도시 군계획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오늘부터 역사 안에서 5년의 토지 적성 평가를 돈 들여서 해놨다면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니까 또 돈 들여서 적성 평가 할 필요 없어요. 몇 년에 했다면요? 그 내용을 2번 하나 받으세요. 도시군관리 위반으로부터 5년의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서 또 도시군관리를 위반하려고 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반을 하려고 하는 땅이 개발 용도인 주거, 상업, 공업적일 때도 토지 적성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죠. 7번 볼까요? 7번에 2번만 볼까요?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에서 5년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돈 들여서 또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시 군관리 위반하는 절차상 기초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 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나버리면 그 땅 주인들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간접적 그 손실을 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에 있다가 공업으로 딱 확정했다 그러면 결국 그 부지에 편입된 땅은 다음에 협의 여러분이 좋게 땅값 받고 수익을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공원 조성 사업할 때 근데 여러분이 버티면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할 때는 어때요? 그 일반 거래보다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도 그 땅 주인들은 오 나의 재산권을 좀 나름도 침해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침해된 것이 너무 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도시군관리 위반하게 될 때는 미연에 그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고 미연에 그 사익을 좀 구제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여서 두고 있는 절차가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듣지 뭐 이해 관계자, 이네들 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또 그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들을 필요 없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관계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 없고 주민의 의견 청취 이거. 그래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미리 근데 여기다 공원을 설치를 한 그런 도시군을 안을 만들어요. 안을 만들어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땅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그 안을 짭니다. 짜가지고 이걸 딱 주된 내용만 추려서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딱 게재해서 알려줘요. 불통특 다수인에게 알려준데 이걸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한 50회로 만들었다. 이방권자들이. 그러면 안을 일간신문에 딱 다 게재할 수 없잖아요. 그걸 그 시청 도시국가라든가 여기다 비치를 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볼람 보세요. 이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 눈으로 가서 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열람시켜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관리기 위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바로 도시 군관리기 안의 내용을 추려서 주요 내용만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그 이방권자 근무하는 청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시청이라든 군청에 그 청의 홈페이지에다 그걸 공고를 해줘요.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 전체를 이제 와서 볼람 보세요. 이걸 열람 조치라는데 이때 이렇게 두 가지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열람이지 공채를 연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공채를 연다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광역 도시계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에서는 기초사업 꼭 해라. 그리고 주민과 관계청부 의견을 청취해서 공시회를 반드시 개최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 절차상 공시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왜 개최하지 않느냐? 이 도시군관리로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중에 기반설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반설이라고는 장사시설 있어요.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런 장사시설 설치한 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어땠어요? 일단 듣긴 듣는데 공시회를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 인근에다 화장실은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위반합니까? 난리쳐버립니다. 공시회 개최 장소에 와서 난리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하남시장이 이 수도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거리 모셔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남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환했습니다. 너 안 된다. 왜 하필이면 이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은 땅 중에 우리 시에다 그걸 입지시키려고 그 날씨냐 해서 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를 위반하게 될 때는 공청회 개최 절대 없다 꼭 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냐?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다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러면 먼저 안을 짠다고 그랬죠. 안을 이방권자가 딱 짜가지고 주요 내용만 두 개 이상의 일관심 딱 게재해서 돈 주고 공고를 해요. 그리고 이방권자 그만 청에 홈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그것 딱 공고를 해요. 그래 공고하고 오, 공고할 때 어느 어느 부지다 공원을 설치한 건이다 이런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반하는 내용을 알려주고요. 그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열람 기간이 중요한데요. 열람 기간은 바로 14일 이상을 포장하게 돼요. 이 수치를 꼭 아셔야 돼요. 14일 이상이니까 만약 오늘부터 열람이 들어왔다. 오늘부터 열람을 시키면 그날부터 14일을 플러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14일만 딱 열람시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20일 이상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14일이에요. 이상은 자유예요. 그래서 20일 이상은 20일을 꼭 채워라 이거고요. 그렇죠. 14일이랑 선 14일 꼭 채워도 이상 알아서 해라 이거죠. 차이가 커요. 그래서 14일 이상만 열람시키면 된다. 열람 기간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오늘부터 열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14일 동안 딱 열람시키는데 이 기간 내만 열람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내 땅에다 뭐 한다고 이럴 때 안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의견서 내면 돼요. 그래서 타당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미연에 사익구제를 해 주죠. 자 이때 의견서 낼 때는 반드시 열람 기간 내만 낼 수 있다는 거. 열람 기간 내에 냈다면 반영부가 결정 나서
날아오게 되는데요. 열람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60인의 방위부를 결정해서 보냅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근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 주민의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주고자 열람하고 그러는데요. 사익 구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국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주민 의견 청취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반권자는 법적으로 생략해도 돼요. 또 경미한 상을 담아서 이반을 하게 될 때 사익침해 소지가 거의 없죠. 그럴 때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은 가로 3번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요. 그래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반할 때 듣는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가로 3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는 이반권자예요. 이반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역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등 계량, 이런 건에 대해서 바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통과해도 돼요. 69페이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나오죠.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중요해놔요. 자, 그래 이반 파트를 봤습니다. 기초사 원칙하고 예외로 생략한다. 그 다음에 기초사 끝나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사전 공고 열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 열람 기간 의견서 제출하면 바로 열람 기간 종료한 날부터 60일의 반영으로 통보한다. 그 다음에 이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킬 상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반권자가 그 절차를 생략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반했다면 결정 절차에 들어가죠. 이때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결정권자가 있는데요. 이 결정권자 아까 이반권자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었죠. 이네들 약적으로 시도사라죠. 그리고 이 시장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장 하죠. 대도시장.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이반을 할 수 있었고 수산장 보건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반권자 봤죠.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권자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요. 원칙은 시도사가 결정하고요 대도시장이 결정을 해요. 대도시장이.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손 못 대고 해양수산장만, 해양수산부장관만 결정하게 되는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게 중에 수산장 보호구역은 바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하고 최종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 할 수 없고 시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은 손을 못 댄 게 있어요.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결정 못하는 게 있다? 세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주민표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냐? 아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건 있었죠. 바로 어떤 건을 자기가 입안하냐? 필요하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입안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역지구 구역 사입하는 계획을 입안할 때도 자기가 직접 입안할 수 있고요. 도시군관리기기 상위기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 국가계획 포함하자면 특강 특특시장수한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가 직접 입안했다. 그런 것은 자기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도 구역이 이렇게 있었죠. 개발자연경 시가와 정교육 수산자연봉구역, 도시자연봉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지제 최소에 있었는데 이 구역 중 정말 한번 딱 정하면 잘 풀리지도 않고 해지도 안되고 재산세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개발자연경 그린벨트.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정되면 잘 해지도 안 돼요. 이 안에 편입된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정말 재산세 막대한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니까 국가를 책임지고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교육 지정과 변경권의 결정은 국토교통부장만 하게 됐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국도 국가계획과 관해서 연계하여 지정할 때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장무수 있죠. 시장이 군수가 자기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가 중요하니까 바로 69페이지 원칙 밑에 외를 잘 별표 5개 쳐가지고 별표 5개 쳐가지고 중요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